오늘 열린 국회 과방위의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졸속 심사였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방통위는 오늘도 응하지 않았는데요. 속기록이 있기는 하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당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83명의 후보자를 심사하며 MBC와 KBS 이사진을 선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반. 졸속심이었다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지만 오늘도 방통위는 당시 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 규칙상 속기록 공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만큼 탄핵 소추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과 고위 간부들은 속기록을 본 적은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7월 31일 속기록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기조관님, 속기록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사무처장님, 초안 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급기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예 속기록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까지 제기했지만 김태규 부위원장은 어느 회의나 속기록과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한다며 부인했습니다. 속기록이 없는 겁니다. 초안은 있을 겁니다. 아마.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효력정지 소송을 심리 중인 행정법원에도 속기록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못 드리는 걸 그걸 법원에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의 결정으로 회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공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 김태규 부위원장은 당일 하루 종일 그 안건만 계속 얘기했다고 답했고 이진숙 위원장도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